햇볕이 따뜻한 겨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. 겨울도 깊어 얼음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에 귀가 즐겁습니다. 올겨울 준비했던 계획 중에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해서 달변 염색을 해보는 것이 있었습니다. 저는 나이 들면서 머리를 매일매일 감지는 않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감기 때문에 평소대로 일주일에 두 번씩만 사용했습니다. 결과는 어떨까요? 염색이 잘 됐을까요? 사용 전에 저의 머리 상태는 겉은 백발에 속머리는 흑발이 섞여 있는 정도였습니다. 머리속도 이런 상태였고요. 2개월 후인 지금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. 환상적인 기대를 한 건 아니지만 개인차가 있는 것인지 사용법이 잘못된 것인지 색상은 확실히 약간 어두워지고 붉은기가 살짝 돌기는 합니다만 속머리가 오히려 흰색으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. 일주일에 두 번씩 감는 사용법이 문제일까요? 이 정도 변화에 만족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? 모다모다를 계속 써야 할지 다른 샴푸로 바꿔볼지 고민 중입니다. 확실히 색상이 어두워지긴 했네요. 고양이가 낮잠 자는 이곳에서 오늘 만들어 볼 우리 집 인기 간식은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간식입니다. 정말 달고나 같은 맛이 일품입니다.